승객을 태운 자율주행 버스가 세종시 일반 도로를 달립니다. 운전자의 조작 없이 핸들과 페달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물론 신호에 걸리면 멈추고 차선 변경도 문제없이 해냅니다.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승하차를 미리 예약하는 수요 응답형 시스템도 처음 도입됐습니다. 특히 기존의 자율주행차가 자체 센서로 신호를 감지했다면 이 차량은 신호등이나 앞차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이른바 자율협력주행 기능이 더해졌습니다. 신호등과도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면서 신호등의 신호현실 정보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녹색 신호 현시 길이와 적색 신호 현시 길이를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시에 맞게 통행권을 받아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일반 도로에서의 첫 시험 운행은 세종호수공원에서 출발해 정부청사 일원을 돌아오는 약 3km 구간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이 자율주행 버스는 레벨 3 수준의 안전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정해진 경로에선 자율주행을 하되 이상 상황에선 운전자가 제어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미리 신청을 통해 탑승한 시민들은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이용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자율주행차라고 이제 말은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타보니까 기술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만간에 이게 기술이 다 구현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일반 도로에서의 첫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국토부와 세종시는 앞으로 매주 두세 차례에 걸쳐 시험 운행을 한 뒤 2021년부터는 운전자의 보조 없이도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버스를 시험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4년 뒤인 2023년부터는 일반 승객을 태우는 국내 첫 상용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정부에서는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위 국가 도약을 위해서 자율차를 이용한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출퇴근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